할렐루야. 3월 13일 금요일 말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라 입니다. 오늘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영상으로 금요 말씀 모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처소에서 영상으로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지금 이 시간 말씀 모임을 하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조차 못하면 더 슬프지 않겠습니까? 시대를 허락하신 하나님, 참 좋은 시대입니다. 너무나 좋은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과학의 하나님, 이 은사, 주신 은사를 통해서 우리 정말 잘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아직까지 힘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많이 번졌지만 정부의 발빠름으로 인해서 빠른 대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까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갔습니다. 이처럼 화가 도래했을 때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 아니라고 생각했더라면, 누구처럼? 미국 대통령처럼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우리나라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속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초토화됐을 것입니다.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스타일이 달라요. 국도 같이 떠먹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이탈리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 충격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렇게 깊이 생각할 것도 없고 그저 안타까울 뿐이고 아마 그곳에 있는 종교인 그리고 경제인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아마 하나님이 계시를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결혼 못한 사람들 있죠. 슬픈 사람도 있고 그것이 축복인 사람도 있습니다. 슬픈 사람은 아 결혼해야 되는데 나 저 남자하고 저 여자하고 결혼해서 살아야 하는데 슬프다 이러면 아니 되는데 그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되면 슬픈 거고 근데 내가 저 남자하고 내가 저 여자하고 평생 살아야 하나? 결혼 날짜를 받아뒀고 예식은 못 올리니까 단둘이 차 한잔하고 밥 한끼 하고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이따가 결혼식 올리면 되니까 몇 달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변하고 있습니다. 안 할래. 내가 잘못 봤구나. 내가 저 남자를 잘못 봤다. 으아! 내가 이제서야 콩깍지가 벗겨지는구나. 우리 엄마가 그렇게 반대한 이유가 있구나. 아, 세상에 큰일 날 뻔했다. 일주일 전에 결혼식을 올렸으면 큰일 날 뻔했다.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 상체의 상처. 수많은 사람들의 의식, 사람들을 의식하고 이것저것 다 계산해야 하니까 부모님은 야 그게 그거야 그냥 살아
도저히 아 나는 살 수가 없어. 아마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해서 낭패를 보는 사람도 있고, 사업하려고 했는데 마침 독감이 심해서 사업을 진행 못했습니다. 근데 독감이 아니라 코로나였습니다. 별거 아니라 생각했는데 지역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야, 이걸 추진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어휴, 어떡하지? 어휴, 큰일 날 뻔했네. 부터 시작해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화를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화지만 그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는 사람이 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가치를 몰랐던 사람을 가치를 알게 되고 귀하게 여기게 되고, 그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야 정말 소중하구나, 귀하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인데 내가 다니는 직장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와 세상에. 월급도 깎이지 않습니다. 그런 직장이라면 너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정부에서 정치인들이 도와주자, 백성들을 일단 살려야 되지 않겠냐. 뒤를 돌아보지 말고 경제가 무너진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살고 봐야지. 다 굶어 죽게 생겼다. 특히 대구 같은 지역은 진짜 큰일 났습니다. 무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초토화되고 도와주면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좀 무식하거든요. 정부에서는 빨리 대책을 마련해서 도와줘야 합니다. 뭐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다 재난지역이지만 대구가 제일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혜택을 우리가 5개 받으면 그쪽은 아마 10개는 받아야 될 것입니다. 2배 정도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빨리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빨리 이 환란을 통해서 또 어때요? 별 인기가 없었는데 인기가 확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죠? 일처리하는 거 보면 보이는 겁니다. 일처리하는 거 보면 이거 아주 큰일이잖아요. 다들 우왕좌왕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단호하게 대처하고 밀고 나가고, 사람들은 이를 보고 저를 보고 눈치 보고 있을 때 단호하게 왜 살려야 하니까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가는 사람 보이는 겁니다. 아마 백성들이 눈을 뜰 것입니다. 누가 정말 똑똑한지, 그리고 누가 더 일을 잘하는지, 일 잘하는 사람이 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아무나 되나, 국회의원 아무나 되나. 아무튼 코로나를 통해서 그냥 재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지구가 더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전 그리 될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지요. 지금 우리가 매를 받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손가락질, 그죠? 손가락질하고 막 비웃고 한마디로 지저분하니까 동양인들 못 살고 후진국이고, 에이, 우리가 저 필리핀 태국 보듯이 아마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 뭐 지저분하니까 개도 잡아먹는다고 하니까 어이 미개인들 이리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나라가 더 큰코 닥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를 먼저 맞았을 뿐입니다. 대구가
매를 먼저 맞았고 그 다음 빨리 대처를 했습니다. 빨리 회개했다는 겁니다. 빨리 어때요? 한마디로 가던 길을 멈추고 생각을 달리하고 돌이키고 대책을 세웠다는 거죠. 정신을 차렸다는 거죠. 그래서 각 지역마다 대처를 잘하는 곳은 어때요? 잘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지금 외국은요, 특히 이탈리아나 그리고 미국, 일본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죠? 일 진짜 잘해요. 와, 충격입니다.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예, 뭐 드라이브 검진도 한다면서요? 야, 기가 막힙니다. 그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북한도 생각을 달리할 것입니다. 미국도 우리에게 도움을 청할 거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 아마 고개를 숙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어때요? 존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힘듦이 찾아왔습니까? 죽음이 찾아왔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죽음과 같은 고통이 왔을 때 진짜 아파요. 진짜 고통스러운 인생의 고통, 쓴맛을 볼 때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는 때고 사망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팔자인데 거기에서 정신을 차리면 생명권으로 옮기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대처를 잘하면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일이 닥쳤을 때 아이고야 악평하고 불평불만하며 다들 선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악평은 안 하더라도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방향을 돌려버립니다. 모른 척 해버립니다. 내일 아니니까 남일처럼 여기고 그리고 나에게 형제가 그럴 때도 고개를 돌리지만 나에게 나 스스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가 그때 잘 대처를 하고 마음을 잘 먹고 일었으면 여러분 능력은 두 배로 받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능력의 갑절을 받았잖아요. 왜? 어렵고 힘들 때 포기하지 않았거든. 정말 어렵고 힘듦이 없었겠어요? 머리 숱까지 좀 없었다 하는데 열을 받아도 더 열받지. 태양 쨍쨍 쨍쨍 네? 더 열받지. 열받으면 열받을수록 더 기도를 했다. 주여! 더 소리를 질렀다. 힘들면 힘들수록 아파서 잠이 안 옵니까? 불면증에 걸렸으면 대킬이지 그거. 불면증 있는 사람들 기도하세요.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책 읽으세요. 뭐합니까? 이리 굴렀다가 저리 굴렀다가 잠이 왜 안 오노? 그러니까 군뱅이가 되는 거예요. 군뱅이도 구른 체조가 있잖아. 네? 이리 굴렀다 저리 잠 안 오는데 뭐한다고 누워 있습니까? 예? 저희 어머니가 잠이 안 온대. 그러면 저희 어머님은 기도를 한대. 찬양을 하고 죄로 죄 베어사. 역시 베어사. 그러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잠이 안 온다. 그러면 기도해야지. 잠 오게 해달라고. 그런데도 기도 빨리 먹히지 않는다. 그러면 찬양해야지. 저는 잠 안 올 때 책 보면 적방입니다. 기가 막히 묘약. 저에게는 만병통치약. 이건 저를 회개시키기도 하고 제가 힘들고 낙심이 될 때 힘도 주고 그리고 기쁠 때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게 하고 그리고 잠 안 올 때 잠도 오게 하는 만병통치약. 성경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제가 욕도 안 하고 예. 사람이 음주운전은요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평생 음주운전 안 하잖아. 예, 진짜 이런 운명과 팔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 왜 이렇게 고될까? 남들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남들은 편하게 살아가는데 난 왜 이래? 라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공대가 되고 싶으면 간첩하고 전쟁이 나서 나는 전쟁에다도 살아남고 싶다 그러면 방위들은 다 죽어요. 총을 못 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러나 특수훈련 받은 사람은 형님 있죠? 동안 형님은 특공대를 나왔거든. 자고 산에 일주일 있으면 저는 죽을 수가 있어요. KGB 출신. 그러나 특수훈련 받은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단 말이지. 낙하산 저거 띠 내리라 그러는데 전 한 번도 연습해보지 않는데 그 낙하산을 필 수 있겠습니까? 훈련 받은 사람. 혹독한 진짜 훈련을 받아본 사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진짜 훈련을 받은 사람들. 추위에 떨면서 기절할 정도로 혹독하게 바다에서 물을 먹어가면서까지 수영 훈련, 잠수 훈련, 막 벼락에,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물속에 뛰어내리고 그렇게 한 사람이 바다에 빠지면 자기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기 가족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다 죽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그것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어때요? 야, 예전이나 지금이나 옛날에는 우리가 TV가 없어가지고 잘 몰랐을 뿐이지 뉴스가 없어서 핸드폰이 없어서 잘 몰랐을 뿐이지 옛날에 지금이나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곳곳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딛고일어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신금을 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왜 이 성경에 인생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난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믿을 만한 책이니까 믿을 만한 책입니다. 일반 책들은 뭐랄까 꾸미는 책들이 많아요. 또 거짓말하는 책들도 많고 마치 자기는 이 책을 읽으면 이 저자는 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와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 책을 읽고 뭐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죄를 기록했습니다. 다윗보세의 왕인데 기록했다고.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왕인데 천하를 통일한 왕이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기록을 하게 놔두겠어요? 그래서 성경입니다. 다 축복받으라고 다 축복받고 잘 살아라고 화를 빗겨가고 지금의 네가 받는 그 고통은 그 고통이 아니라 축복을 받기 위함이다 라는 메시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은혜를 입으라. 아,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아버지께 은혜를 입으라 보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라. 그죠?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라.
더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한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입으라입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힘들어도 죽음의 위기에 처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과자를 사줬어. 엄마도 안 줘요. 지 먹기 바빠요. 사줄 것 같, 줄 것 같은데, 입에 넣어줄 것 같은데, 안 줘. 아니, 안 줘. 갈라먹어. 안 줘. 그래. 전지전능한 엄마의 능력을 모르고 있습니다. 엄마가 지갑을 들고 있는데, 예.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7살짜리가, 주지도 않아요. 엄마는 안 줘. 근데 5살이가 4살이 뭘 알아? 욕심이 더 많지. 짐승인데. 달라 소리 다니는데, 어때요? 뚜벅뚜벅 걸어와서, 아빠, 아빠, 줘봐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깜짝.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배가 고파가지고 아이가 젖을 빨다가 옆에서 막 울어. 그 젖을 물려줄 것 같아요? 절대 안 물립니다. 자기가 물고 있지. 근데 이 아이가 계속 오니까 떠보는 옆에서 바송바송바송 걸고 있거든. 이래봐. 이제 네가 먹어. 기가 막힐 노릇이지. 엄마가 모유를 먹이다가 세상에 이놈은 도대체 어떤 놈인가 싶지 않겠어요? 예. 근데 어때요 아이들? 배고플 때 젖대면 무릎으로 뛰지 말라고. 아이들이 그래 와 울고 난리가 납니다. 참. 봐. 부모한테 부모가 능력이 있잖아요. 부모가 빚을 내서라도 자식놈한테 과자 사줄 수 있지. 안 그래요? 욕심 부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회사에서 CEO가 이리 하라 하는 거예요. 대표가 그렇게 하라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 대표가 책임지고 삼성그룹 회장이라고 그러면 능력 있지 않겠습니까? 글로벌 회사 회장이라고 하면 능력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 그 말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입장에 사람이 높으면 뭐 얼만큼 높아. 대통령 말,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듣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지 마라. 화가 나도 그러지 마라. 참아라. 법정에서는 판사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만 하면 되잖아. 화가 난다고 자기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되겠습니까? 법정은 그러지 않습니다. 길거리에서는 싸울 수 있지만 법정에 가면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하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증거를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잘못해서 진짜 억울하게 그 사람이 억울하게 인생을 희생했다. 인생에 큰 손해가 갔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그걸 복수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화를 다 풀기 위해서 내 마음의 이 엉어리진 이 뭐예요 그 고름 덩어리 피 덩어리 다 사하기 위해서 마치 가래를 빼내듯이 이 마음에 이 화가 쌓여 있어요. 마음이 병에 들었습니다. 저놈을 죽여야 때를 죽여야 내가 살 것 같아. 정말 살 것 같습니까? 살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의지할 건 의지하고 그리고 심판을 한다 그러면 때가 또 있겠지요. 그러나 항상 문제는 먼저 항상 매일매일 매주매주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일단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라 그랬으면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어떠한 상처가 되고 힘듦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왜 조금만 지나면 배가 진짜 고픈데 기다리라 했거든. 엄마가 오면 밥 준단 말이야. 엄마 오면 밥 준다고. 근데 엄마 아빠가 이제 늦게 오니까 어때요? 혼자 라면 끓여 먹고 아니면 과자 사 먹었으면 과자로 배를 채웠으면 세상에 엄마가 오는데 세상에 보쌈을 사가지고 왔네. 예? 좋아하는 삼겹살을 훈제를 사왔습니다. 와 어때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과자로 배치워놓으면 입맛이 없어요. 많이 못 먹습니다. 라면으로 배치우면 아씨 괜히 먹어. 아 그거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우리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하늘의 힘이 필요합니다. 도와달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그릇이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천사님 좀 도와주이소 좀 도와주이소 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내 꿈이 나는 좋은 대학에 가는 거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대학은 가고 싶어.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는 거지. 아 좋은 대학 좋은 대학 그런다고 갈 수 있습니까? 놀러는 갈 수 있겠지. 매점에 라면 사 먹으러. 그러나 그 학교 학생은 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려면 일단은 노력하는 겁니다. 일단 열심히 노래면 노래 찬양이면 찬양 그리고 운동이면 운동 그리고 기도면 기도 그리고 직장생활이면 직장생활 직장생활 아 나 왜 이렇게 힘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직장 내 다니기 싫어 진짜 기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직장을 딱 놓고 기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평생 직장이 아닐 수도 있지만 현재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작은 일에 꼭 충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 주간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네. 결혼했네. 그렇구나. 근데 하나님이 잔인하게 심판하십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홍수 심판. 온 산이 물이 다 잠겼다 나옵니다. 사람은 8명밖에 살지 않았다 나옵니다. 그럼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가.
전체 심판인지 부분 심판인지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앞에 그 귀한 말씀을 다 놓치는 겁니다. 사람하고 사람 간에 그 뭐랄까 신뢰가 있습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상처를 받았어요. 진짜 중요한 진짜 이 사람을 신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진짜 따라가야 되는데 별거 아닌 것에 기분 나쁘다 해서 어때요? 단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이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생활이든 직장을 어떻게 해서 그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서 공부해서 들어갔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서 자격증을 땄는데 대학을 어떻게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교수가 별로거든. 내가 저 교수한테 배우려고 하나 자퇴하는 학생도 있고 별의별 삶이 다 있습니다. 직장도 쉽게 옮겨버리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배우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나한테 내가 나의 울타리가 되는 직장들도 있습니다. 보호벽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단면만 보고 그냥 단절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은 이 나라를 야빠지 저거 볼 때는 별로거든. 이 나라를 함부로 하면 아니 되는데 작은 고추가 맵다고 우리가 얼마나 매운 민족인데 땡고추인데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미국은 미국이라는 친구는 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밀어붙여야 합니다. 진짜 올림픽의 슬로건이 뭡니까? 올림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평화잖아. 사랑과 평화. 지랄하고 있네. 이 소리가 크게 나오잖아요. 전에 TV에 보니까 훈민정음 뿌리 깊은 남은강 세종대왕이 나와요. 세종대왕이 정치인들 그 당시 정치인들이죠. 대신들의 눈을 피해서 한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르는 말이 천리가고 낮에는 새가 듣고 밤에는 치가 듣는다며 이 말이 빠져나간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종대왕을 지지해 그 우리나라 고유의 언어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 저 위에 대륙 이제 더러워서 못 살겠다. 눈치 보지 말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진 다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대신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세종대왕이 한마디를 해야 돼. 내가 요 근간에 이 상황을 두고 내가 말을 하겠어. 신하들이 전부 다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와, 왕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만둔다고 하실까? 자기의 잘못을 돌릴까? 아니면 책임자를 문책하나? 어떻게 될까? 세종대왕이 한마디 하거든요. 다들 대신들이 귀를 쫙 기대가지고 눈을 쫑쫑이 뜨고 있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라고 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진짜 어록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누구 보고 하는 소리예요? 이 글을 반대하는 사람들, 이 언어를 반대하는 사람, 너희들이 정녕 이 백성을 사랑한단 말인가? 너희들이 정녕 이 나라의 주인이란 말인가? 정녕 너희들이 참 목자란 말인가? 어? 한마디로 끝내는 겁니다. 지랄하고 있다는 거지. 자빠져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 전하다가 이 말이 나왔죠? 그렇죠. 미국, 일본 올림픽. 에? 눈 뜨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일본 때문에. 우리 할머니들이 눈도 못 감고 죽었단 말이야.
그게 할 짓이에요, 도대체. 그리고 경제보복하고, 그게 힘 있는 자의, 그게 할 짓입니까? 힘 있는 자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을 몰라서. 미국이 왜 전 세계 장자가 됐을까? 왜? 왜? 유대인은 미국에 와서 왕차를 먹자. 이스라엘에서는 노벨 평화상, 그 땅에서는 그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이 노벨 평화상은 몇 개 안 돼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어디에 가서? 옥토바스에 가서. 저거 땅 아니잖아. 그리스도 땅. 그리스도 국가에 가가지고 엄청난 재능을 펼친단 말입니다. 능력을 펼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좋았다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명당이네. 이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런 사람, 무식한 자들은 다 돌려보내. 너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한번 살아보세요. 이스라엘에서 그 아이디어가 나오는가? 그 정치를 할 수 있는가? 문화와 예술,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가? 다 나가서 선진국으로 진출했잖아. 영국이면 영국, 프랑스, 독일에 다 진출해서 왕사를 먹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때요? 유대인들을 또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나마 전 세계인 중에 미국이 누구는 그러죠. 저 망한다, 망해야 된다. 미국은 망해야 된다. 미국 망하면요, 우리 다 망해요. 중국이 왕사를 먹으면 다 죽어요. 일본이 누군가는 대가리가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는 머리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어떤 국가, 러시아가 되면 어떡할 건데? 인도 땅덩어리 크잖아. 인도가 되면 어떡할 건데? 우리 조공 다 갖다 바쳐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일본이 되면 어떡할 건데? 그래도 미국이 낫습니다. 이것을 알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노아 시대 때도 존재하셨고, 홍수 심판할 때 살짜들은 살았잖아. 홍수 심판 때, 홍수 심판을 통해서 엄청난 교훈을 전달했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라. 코로나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지구촌에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대통령한테 전달하는 메시지, 경제인들한테 전달하는 메시지, 그리고 학자들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자들에게까지 하늘은 계시하실 것입니다. 하늘은 반드시 묵시의 말씀을 내리십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라. 앞으로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119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10배의 바이러스, 강력한 바이러스가 오면 어떡할 건데? 그때는 마스크도 안 되고 방독면 쓰고 다녀야 된다 그러면 어떡할 건데? 방독면 쓰면 죽어요. 깝깝해서. 아마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주 귀하게 여길 것이며, 그리고 동물도 귀하게 여길 것이며, 그리고 우리 사람들, 정부는 의료면 의료, 교육이면 교육, 아마 곳곳에 소독을 하고 깨끗하게, 아마 뭐랄까, 복지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이거 한번 들이닥치니까 이거 돈 다 날라가네. 야, 소일구 외양간 고쳐서는 안 되겠다. 돈 들어도 담을 쌓자. 이거 앞날을 대비하자. 아마 그런 머리가 이제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 백성들은 어때요? 바둥바둥 거리면서 안 살아도 된다. 바둥바둥. 바다에 고기가 얼마나 많은데 낚시만 있으면 다 잡을 수 있어요. 결혼자는 못 잡지. 몇 마리면 잡으면 되잖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처럼 인생 바둥바둥 하면서 살 필요가 원래 없는 겁니다. 보릿고개 알죠? 보릿고개 때도 백성 한 명도 안 죽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요셉 같은 자가 그 당시 얼마나 많았는데 동네마다 한 명씩 다 있었습니다. 곳간에 곡식이 가득한 집안이 한 명씩 다 있어요. 한 집안이 다 있었어요. 근데 안 풀잖아. 굶어 죽어도 안 푼다.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가진 자들, 어마어마한 금은보화를 가진 자들, 양식을 가진 자들 곡간을 안 푼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죽었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돈은 많은데 돈의 욕심이 눈이 멀어가지고 다 굶어 죽었습니다. 대형교회는 꼭 그런 정책을 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오라 소리 안 해도 사람들이 올 건데 한국 섭리사에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 미련이 하나님께서 그 미련을 미련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니구나 라고 접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의 희망이라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역사를 감행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노아 시대를 통해서 노아처럼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지 사람에게 은혜를 입는 것은 한계가 있다. 깊이 깨닫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우는 사람이 있고 웃는 사람이 있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고 절망에 빠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아 이것이 나에게 기회구나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인생의 운명들이 뒤바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가 화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구촌은 다시 태어나고 부활되길 원합니다. 우리나라 정부 또한 마찬가지 다시 부활되길 원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 중국도 일본도 특히 미국 다시 부활되길 원합니다. 병마가 다쳤을 때 죽음의 병이 다쳤을 때 그 국가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잘 대처를 하면 진짜 대단한 나라요. 아무리 작은 나라고 하지만 그러나 나라가 땅이 크다고 해도 인구가 많고 돈이 많다고 해도 대처를 잘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의료시설이 형편없으면 그것은 선진국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정치를 하고 온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구촌이 정말 깨끗해질 수 있도록 바다가 오염되면 다 죽습니다. 물이 오염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제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지구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깨끗한 세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제발 각 나라 정상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지혜를 받아서 총선 때 투표를 잘하게 하시고 다음 대권 때 이 나라의 정상을 잘 뽑게 하소서.
하나님이 꼭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조정하셔서 정말 뛰어나고 뛰어난 정상을 뽑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항상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 삶을 살고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에게 다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가 때에 따라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